새로운 RF2410호 렌즈의 센터포커스 매크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기능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작법이 필요하겠는데요. 일단 저는 렌즈 전자식 MF 기능에서 원샷 후 설정, 원샷 후 설정 확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기능을 먼저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기능은 풀타임 매뉴얼 포커스라는 FTM 기능과 동일한 형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촬영에서 반셔터를 누르고 초점링을 돌리게 되면 센터 포커스 매크로 기능을 그냥 바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형태로 촬영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고서 다시 AF로 돌리고 싶을 때에는 바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셔터를 마찬가지로 누르고 무한대 쪽으로 살짝 이동을 시켜주면 AF가 깜빡깜빡거리고서 바로 AF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센터 포커스 매크로 기능의 세부적인 특징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굉장히 근접 촬영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mm에서는 대물렌즈 기준 2.5cm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약간도 화면상에서도 약간 그림자에 의해서 해당 피규어가 약간 그늘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약간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35mm나 50mm 정도로 돌려서도 상당히 좋은 근접 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통해서 근접 촬영 능력을 이용하시면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시 AF로 돌아갈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대 쪽으로 살짝 돌려주면 AF로 해제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은 초점 모드를 AF가 아닌 MF로 전환을 해서 직접 MF 모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먼저 말씀드린 FTM 설정에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그냥 레버를 사용하거나 적어도 AF, MF 전환 레버가 렌즈에만 탑재가 됐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용한 센터 포커스 기능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사용을 할 수는 있었을 텐데 렌즈의 속성이 좀 비교적 보급형에 포지셔닝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감안해 봤을 때 거의 24mm 최대 근접에서는 0.5배까지 근접 촬영이 가능하고요. 일반 AF 상태에서도 105mm 상태에서는 0.4배라는 굉장히 뛰어난 근접 촬영 능력을 번들렌즈급 렌즈에 적용시켜줬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번거로움 혹은 익숙함을 살짝만 감수하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렌즈가 되겠습니다.